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델트리온의 반등에 찬물을 끼었네요. 코스피는 0.84포인트 하락한 3188, 3200포인트가 깨졌고요. 코스닥은 1006포인트 1.42% 하락 중입니다. 그래도 지금 1000포인트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 매수 중이고 외인 기관은 다 매도 중이네요. 셀트리온은 현재 1500원 상승 중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00원 하락 중이네요. 우리의 휴마시스 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은 7.69% 상승해서 25,150원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. 휴마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배 이상이 뛰었네요. 2주 만에 부럽습니다. 휴마시스 진단키트는 같이 개발했는데 왜 셀트리온만 이렇게 지하실을 파고 있는지. 그래도 오늘 뭐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지만 하락을 멈췄다는 거, 그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거래원 한번 볼게요. 키움 미래에셋은 제껴두고 매도 상위에 NH투자, 신한투자, KB증권. 신한에 주식담보대출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매수 상위는 NH신한, 삼성. 장 오전에 약간 외국계에서 매수가 들어오더니 안 들어오네요. 전체 시장만 좀 좋았으면 오늘 셀트리온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. 뭐 전 오늘도 뚠뚠 셀트리온 헬스케어 3주 매수합니다. 감사합니다.